자, 투데이 핫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장성규 변호사와 함께 보다 안전한 세상을 위해 법안 강화가 필요한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자, 연결돼 있죠? 비전 있는 변호사죠. 법무법인 비전의 장성규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비전 있는 변호사 장성규입니다. 예, 어떻게 더위를 잘 이겨내고 계십니까? 네, 사무실에서 열심히 일하다 보면 더위를 잊고 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나저나 장 변호사님, 네. 최근에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어제 지하철에서 생긴 일이라는 제목의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3호선 전철 안에 핫팬츠를 입은 한 여성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 해당 칸 안에 있던 어떤 남성도 그 여성을 부축하거나 도울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런 네. 내용이었거든요. 네. 이게 어떤 사건이었는지 먼저 좀 짚어주시죠. 네, 원래 며칠 되지도 않았죠. 7월 초에 이제 실제로 발생한 일을 네. 그 지하철 칸에서 그런 광경을 목격했던 분이 이제 자기의 글을 커뮤니티 공간에 올렸죠. 네. 올림으로써 이게 화제가 됐는데 과연 그러면 그 의식을 잃고 쓰러진 여성을 왜 다른 남자분들은 원인 보고도 도지 않았을까? 그게 이제 화제가 좀 되었죠. 이 사건이 주목을 받게 된 핵심은 이겁니다. 의식을 잃은 여성에게 도움을 주는 게 맞냐? 아니냐? 네. 뭐 이거거든요. 어떠한 주장들이 맞서면서 갑론을박을 벌였는지 이 부분도 좀 설명해 주세요. 예, 그 글이 올라오자 이제 찬성하는 반대하는 이런 갑론을박이 벌어졌는데 예. 첫 번째는 이제 도움이 필요했던 여성을 당연히 의식이 쓰러졌으면 뭐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네, 네. 그런 부분 있었고 그런데 또 다른 주장은 좋은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돕다가 나중에 혹시 왜냐하면 그 쓰러진 여성이 누가 봐도 노출이 좀 심한 옷을 입고 보니까 네. 이게 나중에 성추행범으로 몰려서 오히려 불이익당하지 않겠느냐 그런 경우에는 차라리 안 나서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주장들이 이제 막 붙었죠. 그러니까 이제 두 주장을 한 번 더 정리하면은 선뜻 여성을 도왔다가 자칫하면은 성추행범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네. 것이 상책이다. 네. 또 반대로 위급한 상황이니까 도와주는 것이 맞다. 네. 이렇게 이제 두 개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혹시 이 두 주장 중에 어떤 의견에 더 많은 공감대가 형성이 됐나요? 네, 저도 그 커뮤니티 관심이 생겨서 한번 자세히 댓글들이라든지 이런 갑론을박을 봤는데요. 보니까 네. 대체적으로는 가만히 있는 것이 낫다는 주장이 좀 우세해 보였습니다. 자신들이 또, 네, 예, 또 자신들이 겪었던 불이익들도 소개하면서 그 상태라면 가만히 있겠다라는 주장이 좀 우세했고, 간혹 가다가 이제 도와야 된다. 사람 사는 세상에서 당연히 도와야죠. 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간혹 가다가? 예, 예. 또 그리고 특이한 거는, 자, 이 사건이 왜 문제되느냐. 그러면 굳이 왜 남성들이 여성을 도와야 되느냐. 다른 여성들도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왜 문제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오히려 남성이 먼저 도와야 한다는 인식 자체를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도 간혹 보였습니다. 이번 사건과 좀 비슷한 내용의 사건들이 일전에 혹시 벌어진 적이 있었는지 이게 일단 네. 좀 궁금한데 뭐 여성을 부축하거나 뭐 도와주려다가 오히려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 사례 뭐 그런 네. 사례들이 있습니까? 우선 일반인 경우에는 제가 실제로 상담한 내용 중에도 그 자신의 여자친구와 술을 마시고 나오다가 네. 술집 앞에 어떤 여성이 술에 취했는지 가로수에 기대어서 비스듬히 누워있는 것을 본 목격한 남자가 있었어요. 예, 예, 예. 그래서 그걸 도와주려고 그 여성이 어깨를 잡았는데 예, 예. 마침 그때 술 취한 여성들의 일행들이 와서 예. 아니 지금 뭐하려고 한 거냐 성추행하려고 한 거냐 하면서 시비가 붙어서 서로 간에 몸싸움을 하면서 곤욕을 치른 사건도 있었거든요. 야, 일반인도 뭐 그런 일도 있었는데 또 심지어는 그 경찰관의 경우에도 불이익 받은 사례가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그 술에 취해서 도로에 누워 있는 여성을 이제 귀가시켜 주려고 경찰관이 택시도 부르고 기다리는 중에 이제 여성이 누워 있으니까 그걸 앉히려고 예, 예. 앉힌 상태에서 머리를 잡고 있었는데 예, 예. 그게 나중에 성추행 아니냐라고 하면서 논란이 휩싸였고 그것 때문에 또 그 도움을 주려고 했던 경찰관이
대기 발령을 받는 그 불이익도 받은 사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일반인의 문제만 아니라 경찰관에게도 불이익되는 사건도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이 개방이 된 공간에서 그러니까 탁 트인 공간에서 쓰러져 있거나 위급한 상황에 놓인 여성을 도와줄 경우에 그럴 경우에 성추행으로 신고가 되고 처벌까지 받을 가능성이 사실상 있는 건지 그리고 반대로 개방되지 않은 공간에서는 또 어떤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하네요. 우선 개방된 공간이냐 개방되지 않은 공간이냐라고 해서 처벌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추세가 성 관련 사건에는 입증 책임이 주객이 전도된 상황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원래 그 남들이 잘 볼 수 없는 불만의 공간이라든지 이런 공간에서 벌어진 일이 많다 보니까 혐의를 받는 척에서 오히려 성추행 의도가 없었다 또는 성추행 행위가 없었다 이런 것을 증명해야 되는 식으로 사건 처리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개방된 공간이었다면 입장이 좀 편할 수는 있겠죠. 뭐 실제 사례에서도 나중에 오해받아서 성추행 본부로 몰려서 조사까지 받았지만 그 CCTV 화면 확인 통해서 이제 공경에 처한 여성을 실제로 도우려 준 거 맞다라고 해서 처벌을 면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 도와주려는 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도와주다가 강제 추행으로 입건이 됐다면, 뭐 입건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뭐 이유도 있었을 것 같기도 한데, 이런 사건이 발생을 한 경우에 강제 추행으로 입건되는 요건들이 뭐 따로 있는 건가요? 우선 그것도 범죄 사실이니까요. 만약 피해자가 그 피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자신이 이제 실제로 도움받은 사실 부분들을 싹 빼버리고 오히려 피해를 입었다, 뭐 성추행 당했다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육하원칙에 맞추어서 이제 글을 작성해서 만약에 그거를 고소를 제기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일단 우리나라 사법체계에서는 일단은 입건이 됩니다. 그래서 피고소인 신분이 된 사람 또는 피의자 신분이 된 사람이 조사를 받아야 하는 그런 불이익은 생깁니다. 나중에 조사를 해보고 밝혀지면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구체적인 그런 사유들이 적시되어서 접수가 되면 조사는 받아야 되는 해야 되거든요 경찰관 입장에서도 그렇군요. 그나저나 우리나라에서는 착한 사마리안법이라고 이 법이 사실상 도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타인을 돕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받지는 않는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 착한 사마리아인법이라는 게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법인가요? 우선 이 착한 사마리안이라는 것이 성경에 나왔던 이야기죠. 성경에서 강도를 당해서 쓰러진 사람을 보고도 그 당시에 유대인 또는 그 제사장들이 그냥 지나쳤는데도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받던 사마리아인이 도와줬다. 피해자를 도와줬다. 이야기가 이제 착한 사마리안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지 않는 경우에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이런 법률들을 통칭해서 착한 사마리안법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통칭하는 착한 사마리안법은 적용되는 건 없지만 그 법률이나 또는 이제 계약상으로 구조 의무가 있는 사람이 구조해야 할 의무를 외면하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있긴 있습니다. 법률상으로는 뭐 경찰관, 아까 이야기했듯이 경찰관의 보호조치 의무라든지 또 교통사고 내면 운전자가 사고 방지 보호조치 해야 되거든요. 그런 걸 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그런 법률상 조항들은 일부 있기는 합니다. 우리 저 장성규 변호사님께서 보실 때 이거 저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 착한 사마리아인법의 도입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당연히 도와야 할 상황이면 도와야 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돕다가 오히려 곤혹을 치른 사례들이 있어서 이제 무의식 중에 아 구조를 이거 과연 해줘야 되냐 도와야 되냐 이렇게 하면서 주저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법으로 구조 의무를 강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지만 현재 분위기, 사회적 분위기도 고려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돕는 과정에서 만약에 손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 손해를 면책해주는 법안 그런 조항들도 많이 강화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이 개인의 자유하고 이 공동체 연대 이 둘 사이의 괴리감도 상당히 좀 크다고 보여지는데요. 참 어떻게 보면 좀 이런 소식들이 좀 저 훈훈한 소식들만 들렸으면 좋겠어요 매일. 맞습니다. 이거 뭐 매일 뭐 외면하고 뭐 또 누굴 도왔는데 저 오해 받아가지고 또 소송 걸리고
그런 며칠 전에는 그 40대 어떤 남자분 네. 그 자전거 타고 가다가 수영하다 빠진 초등학교 학생 3명 구한 사건 있었잖아요. 아, 그런 훈훈한 소식도 있었는데 아. 안타까운 소식도 많은 것 같아서 씁쓸합니다. 이게 지금 네. 이런 훈훈한 소식만 전해야 될 텐데 우리가 네. 네. 좀 걱정입니다. 네. 자 변호사님 아무튼 오늘 네.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요. 네. 네. 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지금까지 법무법인 비전의 장성규 변호사 만나봤습니다. 오늘 아침도 힘차게 행진하고 계시죠? 그런데 출근길엔 뉴스가 궁금하시다고요? 우리 지역의 이슈와 그 속내를 듣고